대한민국의 K2 우표가 때아닌 출생의 비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범인은 바로 튀르키예인데요. 알타이 전차 무려 100대가 실전 배치에 돌입하면서 원산지 표기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알타이 전차가 순수 자국 기술로 개발된 전차라고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K2 우표보다 우수하다는 어이없는 망발을 일삼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작 알타이의 진실은 한국의 K2 우표 관련 기술을 수출하지 않았더라면 개발조차 불가능했을 전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는 애도 모르고 헛소리나 하고 있는 꼴을 보니 열불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형제의 나라인 줄 알았던 튀르키예가 왜 호랑이 새끼로 변했는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튀르키예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자국방위 산업 강화를 모색하며 전차 국산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튀르키예의 기술력은 자국의 복잡한 환경에 맞는 튀르키예형 전차를 개발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튀르키예는 아시아와 유럽, 중동을 잇는 절묘한 위치에 있는 데다 국토 대부분이 흑해와 에게해라는 서로 다른 바다를 접한 반도 국가인데요. 이로 인해 튀르키예에는 다양한 기후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아타놀리아 중앙 동부는 고온이 많아 겨울이 되면 한국의 강원도처럼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요. 반대로 아나톨리아 남동부는 매우 건조하여 여름 최고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습니다. 또한 에게해와 접한 지역은 지중해의 영향을 받아 1년 내내 온화한 반면 북부 캐연안은 사시사철 서늘한 날씨입니다. 한나라 안에 대륙성 기후, 산간 기후, 지중해성 기후, 해양성 기후, 사막 기후 등 온갖 기후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건데요. 이 덕분에 튀르키예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높은 식량 생산량으로 정평이 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기후는 오히려 무기체계에는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튀르키예 방위산업계는 믿을 수 있는 전차기술 보유국의 기술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사업관리를 담당한 오토카르를 중심으로 설계 지원과 기술 이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대한민국, 독일, 프랑스 등 내로라하는 전차 선진국이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대한민국의 K2 우표와 현대로템이 개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때부터 튀르키예의 국산 전차 생산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알타이 전차의 엔진 개발은 복잡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튀르키예 당국은 2018년 알타이 전차 양산을 위해 계약을 추진하던 중 갑자기 계약 대상자를 시제 개발까지 담당한 오토카르에서 전차 개발 경험 이전무원 BMC로 바꿔버렸습니다. 당시 BMC 경영진과 에드로안 대통령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방위산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알타이 전차는 그 시작부터가 비리와 함께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방위산업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비리라도 큰 걸림돌이 되고 나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BMC사로 사업 권한이 넘어가자 알타이 전차의 양산이 심각하게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엔진과 변속기 도입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튀르키예군의 쿠드르게 민병대의 공격 사건을 계기로 엔진과 변속기를 도입해주기로 한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방산물자 수출을 금지한 것인데요. 당장 한시가 급한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자체 개발이라는 방법도 생각해봤지만 파워팩이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부품도 아니거니와 제작사인 BMC의 기술 신뢰도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한민국은 또다시 한번 튀르키예의 구원자가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국이 자체 개발에 성공한 K2 전차 파워팩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이 개발한 파워팩은 시험 과정에서 볼트 하나가 부러지면서 우리 군이 제시한 9600km ROC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7110km를 무고장으로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바로 이 파워팩이 알타이 전차에 탑재된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귀중한 실전 데이터를 얻을 기회였고 튀르키예도 훌륭한 성능의 파워팩을 도입할 수 있었던 일거양득의 사업이었는데요. 실제로 국산 파워팩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규격과 성능 조건이 다른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에서도 준수한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알타이 전차에는 전차체계, 장갑, 주포 등 대부분의 핵심 장비에 한국의 기술이 녹아들어 있는데요. 더군다나 알타이 양산에는 튀르키예 BMC, 오토카르, 로켓산 등만 아니라 한국의 현대로템, 현대위아, 삼양컴택 등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알타이 전차는 한국의 전차 기술을 바탕으로 현지화된 전차이기 때문에 K2와 유사한 면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120mm 55 구경장 활강포입니다.
알타이 전차에 탑재된 주포는 튀르키예 방산업체인 MKE가 생산한 것이지만 사실 이마저도 현대위아가 CN08 120mm 활강포 기술을 이전해준 덕분에 개발한 주포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알타이 전차의 복합장갑은 국내 방탄 장비 제조업체인 삼양컴텍이 제조한 특수가 판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는데요. 그리고 화생방 상황에서 전차 실내 및 승무원에게 정화된 공기를 제공하는 양압장치도 K2 전차의 종합식 보호장치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 주포, 장갑부터 양압장치까지 모두 대한민국 K2E 기술로 만들어진 셈인데요. 하지만 튀르키예는 알타이 전차의 뿌리를 무시하고 되려 자신들이 개발 중인 차세대 무기체계로 전세계 방산 시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독자성을 강조하며 K2 전차와 수출 경쟁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우선 외형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알타이 전차는 어딘가 모르게 K2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모습입니다.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알타이 전차는 K2보다 덩치가 크고 무겁습니다. 일례로 K2가 전장 10.8m, 전폭 3.6m, 전구 2.4m인데 비해 알타이 전차는 전장이 10.3m로 조금 짧지만 전폭 3.9m, 전구 2.6m로 차체가 비교적 큽니다. 이는 보기륜이 6개에서 7개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보기륜이란 궤도를 통해 지면에 접촉하는 바퀴로 차량의 중량을 분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덕분에 보기륜의 개수가 많을수록 다양한 지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보기륜이 많은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일례로 K2는 반능동 유기압식 ISU라는 놀라운 성능의 현수장치를 통해 충격을 흡수하고 다양한 지형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타이 전차는 기술력 부족으로 일반적인 유기압 변수 장치를 탑재하는 대신 보기륜을 늘려 주행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을 선택한 건데요. 이로 인해 차체의 길이가 늘어나서 총 중량이 K2의 55톤보다 10톤 이상 무거운 66톤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알타이 전차는 사격 통제 장치, 조준경 등 전자 장비에서 자국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튀르키예에 기술을 수출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알타이 전차는 명백히 대한민국 K2의 하위 호환인데요. 더군다나 기술 이전은 국가가 예산을 투자하여 획득한 국방 기술을 관련 기관, 업체 및 타국 등의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술을 이전한다고 해서 절대 기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이전 시에는 별도의 기술 이전 계약서에 따라 이전국과 전수국 간에는 권리와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전수국은 이전국의 동의 없이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재이전할 수 없는 등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통제권은 이전국에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튀르키예가 한국의 전차 기술에 의존해서 알타이 전차를 개발한 만큼 전차 핵심 부품 기술이나 제조 기술이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튀르키예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건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튀르키예가 이런 되지도 않는 억지를 쓰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그 두 번째 이야기는 2부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